오랜만에 시티센터에 왔습니다. 오늘은 카타르의 국경일이에요. 운동의 날. 카타르 스포츠데이라고. 그래서 쉬는 날입니다. 저 회사 안 갔어요. 지금 점심시간이고 지금 뭐 한 12시 반 정도 됐을 것 같아요. 여기에서 밥을 먹으려고 왔죠. 여기에 무슨 더 누들하우스라고 있는데 거기 엔터테이너 할인이 돼요. 그래서 거기서 먹으려고요. 그리고 또 먹고 나서 에스프레소 랩이라는 카페에서 커피 한 잔씩 마실 거예요. 거기도 엔터테이너 할인이 되죠. 사람이 없네요. 휴일인데 저녁에 막 사람들 몰려 나올까나? 아니면 다 운동하고 있나? 쥐야! 어? 어디야? 막 방금 LG 들어가서 냉장고를 좀 봤는데 아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. 여기 피파 그 월드컵이 시작이 되잖아요. 그 티켓 값이 장난 아니더라고. 무슨 제일 좋은 자리 그리고 7경기 결승까지 보는 게 뭐 한 사람당 500만원씩 해. 그런데 우리 3명이서 가면은 1500만원이라는 거지. 야 그런 거 갈 바에 그냥 저런 거 사는 게 낫겠다. 냉장고나 뭐 텔레비전. 이것도 좀 고려를 했었는데 스시 라이브러리. 근데 너 더 누들하우스 가기로 했어. 좋은가? 여기 뭐 새로 생긴 거 같네. 여기도 엔터테이너 쿠폰이 있어. 자 정문으로 내려왔어요. 주차장이 하고 나온 거니까 아무튼 여기가 누들하우스 더 누들하우스 먹어보겠어. 좀 별로 허접해 보이는데? 아 다시 올라갑니다. 여기 내부를 보니까 좀 별로 꾸준해 보여갖고 여기 새로 생긴 저기 스시 라이브러리 한번 가보겠어요. 어차피 뭐 라면 먹으러 온 거니까 맛있어야 될 텐데. 원래 저희가 자주 가서 먹던 와가마마라는 그 라면집은 엔터테이너 쿠폰이 사라졌어. 제휴를 전혀 인지 안 하나 봐요. 스시 라이브러리 들어갑니다. 깨끗해 보이잖아. 새 거라서. 응? 들어가! 네? 아 웃기다, 진짜. 앉아갖고 이제 물어봤자 엔터테이너 쓸 건데 뭐 되냐. 그랬더니 오늘 공휴일이라고 안 된다는 거야. 뭐 그런 게 다 있어. 여기 뭐 호텔 이런 데면 모르겠는데 승낫던 호텔 이게 뭐 또 되게 고급지고 그러면 모르겠는데 진짜 웃긴다. 아무튼 저 누들하우스로 다시 가겠어. 저기도 그러면 어떡하지? 그럴 일은 없어. 아이. 자 다시 누들하우스. 그러니까 뭐 가까우니까 서로 음식점이. 아 웃긴다. 홀리데이라고 안 된대. Let's check outback. 이해봐 아웃백이에요. 아웃백 한번 가보지 뭐. 오 그런 건 처음 들어본다. 우리가 크리스마스 뭐 그때도 뭐 어디 뭐 음식점 가려고 했는데 안 된다 그래갖고 뭐 그때 기간은 그래서 뭐 다른 데 또 고급진 데 갔죠? 그 어디지? 거기 갔지? 헌터스 그리 갔지? 고급진 데 갔는데 엄청 웃긴다. 그러다 못 먹는 거 아니야 오늘? 아이 좋긴다. 여기는 또 엔터테이너 된대요. 여기 앞에도 엔터테이너 되는데 저기도 휴일이라고 안 된다니. 오 그런 경우가 있어. 이거 엔터테이너 전화해갖고 항의해야 되겠어. 그럼 안 되는 경우는 또 앱에서 이 엔터테이너 앱이 있는데 거기서 뭐 표시를 해주던가 안 된다고. 웃긴다 진짜. 아무튼 또 아웃백 왔네. 며칠 전에 아웃백 왔는데 근데 우리가 간 곳은 라구나 몰이었죠. 여기는 또 처음 와보네요. 시티센터 있는 거 여기 되게 새 거야. 이것도 아마 이거 새로 최근에 열린 거일 수도 있어요. 그런 거 같아요. 아 괜히 또 떨렸어. 여기 들어오면서 직원이 엔터테이너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앉았는데 또 다른 직원이 안 될 수도 있다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. 근데 저희가 처음 물어봤던 직원이 매니저 같대. 그래서 된대요. 아, 괜히 또 겁먹었었는데. 나왔어요. 혹시 빨리 음식 달래요. 이게 진짜 알고 보니까 엔터테이너에서 공휴일에는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네요.
그런 조항이 있어요. 참 웃긴다. 먹어야지. 맛있게 먹어. 잘 먹어도 돼. 아, 잘 먹었다. 이렇게 먹고 얼마 냈냐? 76리알 냈어요. 한 3,000원 정도. 잘 먹었다. 배부르다. 어? 장도 살짝 봤습니다. 이거 퍼즐 3개 새로 샀어요. 집에 퍼즐 많이 깔아놨는데 저희 공부방에 좀 안 깔린 부분이 있어서 거기를 깔려고 샀습니다. 우유도 좀 사고. 아, 그 에스프레소 랩이라는 데 가서 커피를 마시려고 했는데 엔터테이너가 안 되죠. 그래서 스타벅스 가서 커피를 하나 사서 나눠 마시기로 했습니다. 스타벅스는 아시는 바와 같이 친구 카드 이용해서 30% 할인이 가능하죠. 커피 사서 이제 집으로 가야죠. 커피 샀습니다. 커피콩도 3개 샀어. 근데 커피콩 3개랑 이거 커피 와이 초콜릿 모카 큰 거 이렇게 해갖고 79리알인가 냈어요. 25,000원 정도? 대박이죠? 할인이 너무 좋아. 이제 집에 가자. 진짜 갑니다. 여기저기 구경하다가 홈센터도 보고 여기저기 보다가 진짜 가요. 소파를 좀 봤어요, 홈센터에서. 근데 좀 더 기다렸다가 사야지. 소파는 굳이 또 소파를 사야 될까 그런 고민을 한다 했는데 좀 더 해봐야지. 여기서 주차요금 낼 수 있네. 갑니다. 쟤 가자. 안녕.